마지막 재앙과 과월절.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온갖 놀라운 일을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너희를 내 땅에서 내보낼 생각이 없다.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집트에서 놀라운 일을 더 보이겠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재앙이 하나 더 남았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달 10일에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식구가 적은 집은 어떻게 할까요? 식구수가 적다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불러 같이 먹도록 하여라. 어린 양이면 될까요?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1년 된 수컷이면 된다. 이달 14일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잡아라. 그 피를 받아 집의 왼쪽 오른쪽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그날 밤 불에 고기를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것으로 먹거나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굽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구운 고기를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있는 날일까요?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디들을 모조리 치리라.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는 집에 그 피가 묻어 있으면 너희가 있는 집이라 표가 되리라. 그 피가 있다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그날 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마다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낳은 새끼들까지 모조리 죽었습니다. 아들아! 이집트 전국은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하룻밤에 타니 파라오가 고집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곱게 가게 했다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남은 우리까지 다 죽을지 몰라.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가라,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백성에서 떠나. 가서 너의 야훼께 예배를 드려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